그러니까 나와요. 어두우세요. 네. 성수대로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 고맙습니다. 성수대로의 금요일 시간 정치 불호로 만나뵙겠습니다. 이 시간은 특히 2030들의 사회를 바라보고 있는 시각과 인식 등을 좀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아재와 청년의 정치 불호 지킴이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유민아 전 대변인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민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직까지 뭐 그 어떤 호칭이 변한 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네, 그 타격이 컸죠. 네. 네, 이번에 당에서 뭐 더 이상 유민아 안 쓰겠다. 네. 이런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유튜버 정재훈님 나날이 지금 그 방송인으로 거듭나고 있는 정재훈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민주 스피커 정재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제는 진짜 민주 스피커다운 그런 외모도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 스피커다운 외모가 어떤 건가요? 아니, 근데 굉장히 뭔가 진중해 보이고, 아, 예. 또 무게감이 생겨난 것 같고. 차분해지시고, 아. 네. 옛날에는 굉장히 처음 들어왔을 때만 해도 그 좀 해맑으셨거든요. 해맑고. 아, 그런가요? 네. 제가 뭐 잘 모르는데요? 뭐 이러면서 해맑게 그렇게 하셨는데, 네. 이제는 진짜 무게감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 무게감만 생기면 딱 좋아요. 아, 그래요? 5만 불통, 뭐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아, 그럼요. 아, 무조건 소통해야죠. 그럼요. 예, 맞습니다. 그게 됩니다. 핵심이다. 무슨 네. 얘기를 하더라도, 네, 아,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군요. 잘 귀담아 듣겠습니다. 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적도 하면 따끔하게 혼나고. 그럼요. 네. 지적을 하면, 아, 새겨 듣겠습니다. 네, 배우겠습니다. 그런 이렇게 얘기를 필요하죠. 해야 되는데, 아, 그분들이 막 진짜 그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네. 안 듣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 맞습니다. 네. 갑자기 누가 떠오르지만. 네. 네. 자, 그렇지만 우리는 윤석열을 공격한다. 네. 그리고 심각하다. 이 정도가 아니다. 그 5만의 정도가 질이 다르고, 아, 무슨 세계가 다르다. 와. 그 우리가 잠깐 연상했던 그분이 그냥 인간계 정도의 5만이라면 네. 이분은 천상계. 천상계. 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왜 기사는 이런 걸 안 다루는 거야? 자, 속보 영상 시작부터 세다. 오늘. 이게 어딜까요? 이게 어디죠 지금? 이게 어딜까요? 힌트가 있네요 뒤에. 자자 서울이라고 하는 게 힌트가 있죠. 네, 뒤에 힌트가 있네. 예, 힌트가 있는데 그 다음 들어가 보실까요? 띠르리 띠리리리리 띵! 바로 그 다음에 충격이에요. 바로 그 다음에 KTX 문이 보이지 않습니까? 다시 뒤로 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자, 차에서 내립니다. 대통령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차에서 내립니다. 네. 예. 야, 세 발자국 걸어가니까 기차가 나왔어. 세 발자국 걸어가니까 기차가 나왔어요. 와. 이래 되는 겁니까? 어디에서도 볼 수 없던 장면이에요. 어디서나 볼 수 없었. 자, 다시 한번 그... 하나씩 컷을 넘겨볼게요. 하나, 한 발짝 내렸고 두 발짝. 와, 야, 두 발짝만 해. 세 발짝인 줄 알았더니. 아니잖아요. 축지법이 아닙니다. 네. 편집된 게 아니라 요 앞부분은 그대로예요. 와, 요 앞부분 그대로를 갖다가 이렇게 그 상황을 보여줘서 이어서. 와,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게 신기하네요. 그 사이에 발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발이 떨어지지 않을 상태에서 옆 사람이 KTX 기장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장면이 있고 그리고 압수를 하는 거거든요. 네. 발을 딱 붙이면서 압수. 그러니까 딱 세 발짝이면은 저기 KTX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운동 부족이에요. 너무 안 걸어요. 아니 근데 아까 이제 민아님 처음 보는 광경이라고 했는데 네. 이게 사실은 그쵸 한번 예, 옛날에 한번 있었잖아요. 그 황교안의 네. 그 황제의전. 그쵸. 근데 황교안도 저렇게 대놓고 영상을 찍게는 안 했어. 쪽팔리니까. 그쵸. 자, 황교안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보시죠. 자, 황교안 총리 승용차가 서울역 플랫폼에 직행해서 논란이 일어나고 그때 이게 황제의전이라고 난리가 났잖아요. 네, 황제의전. 네, 황제의전이죠. 황제의전. 권위주의 시대 때나 볼 관광이다. 여기도 근데 이때도 한 다섯 발자국은 되겠네. 바로 앞인데요. 저 노란색 바로 앞이네요. 네. 근데 이게 저렇게 영상이 찍고 있는 상태에선 저런 짓을 안 했다는 거예요. 황교안은. 왜냐면 무리를 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아는 거였네. 그래서 이거는 기자들이
그냥 주차가 돼 있는 차를 찍은 거예요. 기가 막혀서 영상으로 남기지 그쵸. 않고 주차가 돼 있는 차를 찍어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황교안 총리가 서울역 플랫폼까지 들어오고 그랬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발은 안 올려놨나 지금? 어? 발은 안 올려놨어? 아니 그 구두발 올리는 게 특기셔서. 네. 근데 그 아까 좌석을 보니까 네.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한쪽 방향을 보고 있더라고 좌석이. 네. 그럼 앞자리 발을 못 올리기는 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그 봤거든요 좌석을. 제가 좌석을 마주보고 있나. 근데 좌석이 다 한 방향을 보고 있어서 뭐 발은 못 올릴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제. 이때도 사실 논란이 엄청 많았어요. 황제 의전이다 난리가 그렇죠. 났었잖아요. 그러면 아니 이런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었으면 만약 나였으면 아, 그때 이런 논란이 있었으니 오늘은 차를 들어오지 말아라 라고 하던가 그렇죠. 그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너무 아니, 늦었으니까 그렇죠. 그것도 그럴 수 있지. 아 근데 저거는 이제 너무 아, 진짜 감 저러면서 앞으로는 소통한다고 하고 자기는 공정하다고 그렇죠. 하고 있으니 상식이 있다 하고 있으니 자 생각해보세요. 청와대를 갖다 국민께 돌려드린 이유가 뭐였습니까? 소통.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렇죠. 종식시키고 네.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 이러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쇼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쇼하는 장면들 나중에 보시면 토 나오니까 여기서 비위가 약한 분들은 잠시 쉬었다 오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하나씩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네. 자, 이 그 황교안의 그 황제의전,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 부활했다. 이 부활을 우리가 박수를 쳐야 될 것인지. 청와대가 없어진다고, 청와대가 개방된다고 해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없어집니까? 당연한 일이지만, 이거 보세요. 완전 제왕이잖아. 이건, 이 제왕이 아니고 뭡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지 않았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자, 그리고 또, 황제의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만찬 이것도 이명박이 김윤옥의 생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번 했다가 네. 그 다음에는 못했어요. 그렇죠. 한번 하고 전문가들을 비롯해서 시민들이 난리를 쳐서 어? 근데 하겠다는 거예요. 아 청와대 영빈관 있는데 그냥 하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면 신라호텔로 가든지. 그렇죠. 근데 거기 모실 수 없는 거야 또. 우리 형님을 거기다 모실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을 만찬 장소로 쓰면서 거기에 수많은 유물들을 속에서 자 제국주의자로서의 영예거든요. 어쨌든 이 박물관도 어쨌든 시민들이 쓰는 공간이잖아요. 임시 휴관 문화생활로 그렇죠. 휴관까지 예, 예.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야, 네. 우리 그 5월 21일 날 박물관에서 만나자라고 했던 사람들 다 취소해야 돼요. 다 취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불편이 시민들한테까지 계속 지금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뭘 하든 간에 다 시민들한테 연결이 돼요, 지금. 지금 보시면 전시나 이런 게 되게 많이 이루어져서 그럼요. 특히 요새 시민들이 많이 방문을 하는 장소가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이거든요. 박물관에게는 5월 대목입니다. 그렇죠. 아이들과 가정의 함께 달. 가정의 달로 맞아요. 아, 그렇게 다들 생각하시거든요. 부모님들이 여유가 없어. 애들하고 놀아줄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주말에 겨우 그냥 어? 캠핑이나 좀 가고 이랬던 분들이 캠핑도 사실은 어? 뭐 좀 허락이 잘 안 됐던 이런 분들 조금 교육적인 거 한번 그렇죠. 좀 만나보게 할 때 생각나는 게 예. 박물관 예. 그런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쵸. 맞아요. 저렇게 많은 전시가 그냥 스탑. 모두 휴관. 네. 날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보고 계십니다. 대한 제국을 보고 있는 네, 거죠. 대한 제국입니다. 예. 진짜.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 보십시오. 네. 59조 추경하느라 무주택 서민 지원 예산 1조 이상 삭감. 개돼지들은 어? 집도 구하지 마.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지금. 우리 저 형님들 오시는데 어? 어디 박물관에 가서 구경하려고 그래 이놈들. 개돼지 저 멀리 떨어져 가 있어 이제. 뭐 어? 주택이 무슨 주택이야? 어? 내가 저 소상공인들한테 돈 좀 주겠다는데. 이러고 있는 겁니다. 야. 경향신문하고 한겨레하고 두 군데만 보도했어요. 나머지는 기자냐? 언론사냐?
아니거든요. 이들은 그냥 미디어 자본이에요. 네. 미디어 팔아서 돈 챙기고 그 돈 갖고 권력 나누는 그런 작자들이에요. 그들이 만든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이 무주택 서민들 지원 그 예산을 삭감한 것만 봐도 네. 딱 갈라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본가들, 우리 대기업들, 그리고 형님 나라에서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국립중앙박물관 많잖아요. 네. 유물 앞에서. 유물 앞에서. 유물은 망가지든 말든. 그 유물 망가지면 국립중앙박물관 직원들 문제죠. 그렇죠. 그들이 책임지고 좌천돼야 되겠죠. 남 탓으로 돌려야 네. 되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 기사를 보니까 이게 1조 5천억 정도 된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경기도권에 뭐 예를 들어서 4억짜리 아파트가 한 3,800채 정도 되는 네. 엄청난 규모의 돈인데 네. 이런 거 지금 다 똑같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북한에서 미사일 쏘고 있는데 국방 예산을 깎아서 지원한다고 하고. 그렇죠. 일심이잖아요. 그렇죠. 병사들 월급 200만 원 그거 없던 걸로 네. 하고. 그렇죠. 나몰라라 하고 네. 있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줄 것처럼 뭐 매표행위 다 해놓고 선거 끝나면 뭐 뒤에서 빼고 여기서 빼고. 자, 근데 진짜 네. 우리 궁금한 거 있잖아요. 59조 추경을 할 때 53조를 초과 세수로 채운다면서요. 아, 예, 예.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산수만 하면 6조밖에 어디서 이렇게 뽑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6조 국채 발행하는 게 낫지. 어? 6조 국채 발행하는 게 낫지. 지금 굳이... 그 6조 중에 1조 5천억을 이 무주택 서민 지원하는 돈을 깎아가지고 그걸 챙깁니까? 이거는 완전히 조삼모사예요. 자, 방역지원금, 아우, 자영업자세요. 주택 없는 자영업자. 300만 원 드리고, 자, 당신 저 대출 지원해 주는 거 없어? 야, 300만 원 받을래? 대출 지원 받을래? 그쵸. 자, 둘 중에 하나 골라봐. 아니, 골라봐. 이거야. 그때 훨씬 손해를 보는 거 같은 느낌이에요. 국민들은 원숭이가 아니거든요. 진짜. 정말. 훨씬 손해 보는. 근데 원숭이인 국민들도 있으니까 그걸 찍는 거 아닙니까? 그쵸. 지금 댓글 다는 수준들 보면은 거의 그 정도 수준의 댓글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저건 우리 국민들 리가 없다. 저건 조작당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게 추경이라는 게 사실 이재명 그 당시 대선 후보가 네. 그렇게 소상공인들을 어려우니까 추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때 홍남기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돈 없다고. 네. 아 이거 국채 빌려와야 되니까 이거 안 된다.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정권 바뀌니까 네. 또 없던 돈이 생겨. 이것도 굉장히 좀 뭐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마술을 부린 것도 네. 아니고 없던 돈이. 이렇게 민주당의 국회의원도 열심히 약탈적 삭감을 규탄한다 올려도 기사가 네. 안 나. 진성준이 이런 거 올렸다는 기사가 안 나요. 관심이 없는 거야. 진짜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준석이 막 짖으면 기사가 막 나. 그러니까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말로 짖은 거 보셨죠? 심지어 네. 박민영 같은 애 발언이 기사가 나는데 일배인데 원조 일배가 펜코 정치인이라고 그렇죠. 많이 부르죠. 일배예요. 그러니까 펜코를 보면서 정치를 배우는 거죠. 아 우리 펜코 애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거 그대로 자기 페북에다 글 쓰고. 근데 그 펜코 애들은 다 그 우리가 추정컨대 뭔가에 이렇게 그 복무하고 계시는 직업인들이 그 올리는 글을 보고 추종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고용한 사람들이 올린 글 갖고 자기네들이 인용하면서 마치 남의 얘기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박민영 대변인의 수준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제가. 예. 그런데 그거는 받아 적어줘. 기사화해. 깜짝 놀랐어요. 어. 야. 그게 기사거리가 됩니까? 솔직히. 자, 이들의 작전을 보세요. 이렇게 본질이 드러나는 문제들은 기사화 안 되고 네. 자, 오늘 다음에서 탑을 먹은 기사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띠로리 이게 탑뉴스라고요? 네. 아, 김건희 여사 삼선 슬리퍼네? 대통령 이웃들 깜놀 일상 깜놀한 일인가요? 야. 진짜 최혜선 기자님. 네, 최혜선 기자. 저런 분들이 진짜 우리나라의 어떤 대한민국의 언론 네. 그 어떤 신뢰도 바닥을 치는 데 공을 세우는 분들이거든요. 맞습니다. 언론 신뢰도 꼴찌 네. 이런 분들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저 최혜선 기자님. 진짜. 그러니까 삼선 슬리퍼를 신어 주시다니 우리 황훈님께서 삼선 슬리퍼를 우와. 신으신단다. 이야 이렇게 서민적일 수가. 맞아요.
와 이렇게 검수할 수가. 어. 이 그러면서 워딩... 실제로는 어, 황제 의전 받아갖고 KTX 전세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여섯 발만에 타고 가고 어? 그리고 1조 깎아가지고 그거 갖고 어, 이 사람 지원 이 개돼지 지원해 줄 거 이쪽 개돼지 주고 이거 뭐예요 실제로 사료를 줄 때 이쪽 네. 개 거를 갖다가 이렇게 퍼가지고 이쪽 개한테 주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이 개는 굶으라 이거지 그렇죠 맞습니다 아니 아까 댓글에 최혜선 기자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사진 찍었냐고 저거 저거 있잖아요 누가 찍었는지 모르는데 시민이 찍었대 아~ 야 시민이 참 진짜 대단해 시민이 찍었는데 그 시민 제공으로 기사를 마구 써 저렇게 어. 야 그리고 대통령의 부인이 저렇게 타겟이 돼 있는데 참 좋겠다. 그러면 아크로비스타 주민 중에 한 사람이 마음을 나쁘게 먹으면 언제든 그냥 무슨 일이 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거를 니들이 경호를 한다고 앉아있니? 맞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예. 여기에 보면 실제로 기사에 경호 때문에 주민들이 놀랐다 이런 얘기도 있고 네. 앞 엘리베이터 하나는 독채로 쓴다 이런 얘기도 예. 나와요. 네. 이 기사 안에. 그런데 주민들이 그 정도야 우리가 대통령을 이웃으로 하니 아낌없이 드려야지 이런 주민들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저 기사를 봤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내용 포함해서 뭐 어린이날 땅볕에서 어. 대통령이 직접 아이들을 안고 아, 사진도 찍어주시고 사인도 해주시고 어. 야, 이런 대통령이 어딨어. 땅볕에. 애들 아니, 땅볕에서 사진 찍히는 거는 문제가 안 되나 보지? 네, 그렇죠. 그렇죠. 아. 자외선 다 맞아가면서 어. 애들도 고생하는데. 애들이 고생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시간밖에 맞아요. 안 된다 그랬겠지. 맞아요. 또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지각했을 테니까. 그렇죠. 그거죠. 땡볕에서 애들이 내가 봤을 때 뭐 팩트가 있는 근거는 없지만 네. 2시간 이상 기다리지 않았을까? 그거 말하려고. 한번 취재를 해요. 애들이 그 땡볕에서 몇 시간 기다렸는지 말이야. 그런 건 취재 안 한다. 그렇죠. 그냥 우리의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대통령께서 이렇게 애들을 위해서 심지어 땡볕을 마다하시고 이게 야 북한이지 하고. 이게 야 이게 그쵸. 북한이지 이게 한국 기사냐? 그런 내용들이 이 하나의 기사 안에 진짜 여러 가지 사진으로 다 있고 마지막이 그거더라고요. 신세계에서 그 신발 쇼핑하는 거 네. 있죠. 네, 경악했거든요. 저 그거. 네. 근데 뭐라고 했냐면 경험하지 못했던 이색적인 부부다. 야 부부가 저렇게 정말 서민들이 나오는 어떤 그런 백화점에 저렇게 쇼핑도 하고 대단하다. 정말 신세계 백화점 아닌가요? 이색적이다. 정말 이색적이고 소시오패스인 거죠. 왜냐하면 남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야. 아 내가 대통령인데 뭐. 주말이니까 쇼핑하지 뭐. 그렇지. 네. 자 우리 제 친구 용진에 가자. 홍보도 해주고 좋잖아. 아, 네. 그렇죠. 그리고 사진은 전속 사진가가 있는데 그 사진가 게 아니라 시민한테 맡기자 사진. 이게 셀카지 뭐 이러면서. 저 기사를 중도층들이 보면 아, 이 사람 국민과 소통하는 사람이군요. 야 아이들을 위해서 저렇게 주말에도 한다고. 그렇고. 어, 그렇게 계속 바라보게끔 일부러 저렇게 기사를 지금 써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런 것들이 진짜 문제는 뭐냐면 아까 그 상위에 걸렸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예. 포털 상위에 계속 걸려 있어요. 그냥 아니 뭐 포털 사이트만 들어가면 네. 거기에 계속 그냥 저렇게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게 이미지 조작입니다. 이건 굉장히 이미지 세탁이죠. 저거 진짜. 알로에님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그 원래 이제 제가 전공을 했던 그 문화 연구라고 하는 그런 그 학문에는 그 미디어를 통해서 권력 혹은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설파하려고 하는 자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어떻게 이 이미지를 조작하고 메시지를 조작하는지를 잘 그려놨는데요. 여기 보면은 그 삼선 슬리퍼가 돋보인 각도에서 탁 찍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또 강아지를 끌고 가는 거에서 보면 반려견을 네. 그리고 삼선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붙이잖아요. 솔직히 다른 옷들이 명품이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갑자기 숨겨놨던 명품 안경을 썼을 수도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주목하지 않고 삼선에만 주목해라라고 워딩을 까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이라고 하는 이름이 필요한 거고 시민들에 의해서 뭔가 맞아요. 메시지가 붙은 것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와닿을 수 있잖아요. 삼선 슬리퍼. 네. 실제로는 이 삼선이라는 워딩을 조작을 해서 던져준 거죠. 네. 여기 똑같습니다. 여기도 이 사진에 이 안경이라는 워딩을 갖다 그 붙여놨어요. 네. 그래서 안경이 5만 원짜리다. 어. 근데 렌즈 통틀어서 5만 원인지 태가 5만 원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죠. 어쨌든 5만 원짜리 싸구려 안경을 쓰고 계신다. 선물 받았다고. 팬에게 선물 받은. 이러면서 너무 소탈하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화장지 같은 건 가리고 싶었던 거야. 근데 노출이 된 거지. 어설프니까. 하는 짓이 완벽하지 않거든요. 네. 실제로 완벽한 사람들이라면 이 화장지를 커팅을 하죠. 여기까지만 딱 잘라도. 바스트 자수로 딱 끊어버리죠. 그래서 안경만 주목하게. 그쵸. 근데 이걸 노이즈라고 하거든요. 보통 노이즈가 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이즈를 주목하니까 그거 가지고 야! 이제 또 물타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 가격 아니던데! 그거보다 싸던데. 온라인에서 물타기 하는 제일 좋은 수법이 뭐냐면 아주 부분적인 팩트 가지고 이제 말 싸운 거는 거. 이준석이 제일 잘하는 거거든요. 토론을 해가지고 진짜 핵심적인 거대 담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 그거 맞춤법이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까고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본질을 흐리면서. 그럼요. 네. 바로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 니네들이 이미지 조작을 하려면 제대로 조작해야지. 이거 한 개당, 어? 몇천 원짜리 화장지를 갖다가 해놓고 5만 원짜리 안경 쓴다고 서민 코스프레 하면 되겠니?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야 그거 어디 가면 묶음 판매로 얼마에 살 수 있던데? 이런 식으로 심지어 여기 뒤에 있는 휴지가 또 하나 있어요. 네. 일반 휴지도 있다. 네. 일반 저것도 일반 휴지 아닌가? 네. 일반 휴지 아닌 것 같은데? 일반 휴지도 있다. 네, 초록색인데? 황교익님이 논란 종결시키기 위해서 네. 시장 조사를 해서 6개 롤에 14,200원이다. 그리고 브랜드 레노바 코리아. 레노바 코리아의 브랜드가 있는 화장지다. 화장지를 브랜드 쓰시는 분 대단한 거죠. 근데 6롤에 15,900원도 사실 비싼 거 아닌가요? 엄청 비싼 거죠. 네. 엄청 비싸죠. 이 30개에 14,000원. 네, 이만한 게 그것도 그 크리넥스 막 이런 어떤 네. 유명 그런 것들도 그 정도밖에 안 해요. 예. 36개에 14,000원.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거는 6롤에 얼마나 90롤에 27,000원 상교 화장지가 90롤에 27,000원. 예. 저것도 서민들은 아꼈어요. 그럼요. 네. 아니 안경은 그렇다 치고 휴지를 서민들보다 몇 배는 비싼 걸 쓰네. 네. 그리고 몇 배를 더 쓰실 거라고 보는데 우리 아들은 이 칸 하나만 뜨더라고 저한테 난리를 아 진짜요? 휴지 남겨요. 아들이 평론가님한테? 네. 학교에서 아껴 쓰는 걸 배웠어요. 제대로 잘 배웠네요. 나 그래서 나는 얼굴이 커서 이거 하나로 커버가 안 돼. 노력해야지. 아니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아껴써야죠. 그렇죠? 아, 부끄럽습니다. 근데 예, 환경을 너무 생각하는 우리의 예, 사모님께서는 네. 사모님 좋으세요? 예, 노란 저 레노바를 쓰시면서 예, 그렇게 쓰고 계십니다. 자, 진짜 서민다운 사람은 누구냐? 진짜 황제가 아닌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인성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겁니다. 네. 이게 이미지 조작입니까? 이게 무슨 뭐 워딩을 갖다가 뭐 딴 데서 땄습니까? 그거 아니고요. 지금 시장을 돌아다니고 계신데 악수를 청하니까 이 야채 가게 주인께서 네. 아우 내가 손이 더러운데 어떻게 이 귀한 손을 잡습니까? 네, 이런 이미지로 거죠. 주저하시니까 일하다 더러워진 건 더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잡아주신. 이게 막 생각하고 만들어낸 말이 아니잖아요. 실제 진짜 본인의 가슴 속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네. 네. 왜냐면 상대원 시장에서 실제로 그렇게 크셨잖아요. 어머니랑 그러니까요. 아버지랑 다 그 상대원 시장에서 또 노동 일도 하시고. 여기서 또 이제 아주 태생이 고결하신 분 하나 얘기 생각이 나는데 그분은 네. 아시죠? 네. 아 손이 아파서 나중에 붕대 갖고 다니시고. 네. 그게 더럽다고 생각하니까 악수를 안 하신 그쵸. 거예요. 어떻게 손이 아파서 감히 나랑 악수를 네. 이런 생각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생각인데 이게 진짜 아팠다 그러면서 기사를 쓰는 기레기들이 다 영전했더라. 예. 서민 코스프레 진짜 역겁습니다. 네. 진짜 하던 대로 사세요. 평생을 특수층으로 살았잖아요. 저거 보세요. 예. 아이고. 열중샷 한 거 아니죠? 저분이 지지자예요. 그것도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니까요. 왔어. 불쌍하다고. 그런데 손을 에잇. 손을 와, 저 옆에 분이 막아 쓰는 거 보세요. 아우, 어디 뭐냐고. 저렇게 감히. 막을 얘기냐고요. 어디 감히. 우리 공주님께. 손 아니 손을 봐 봐요. 저 위 저런 곳으로 그냥 밀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 저
그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긴장하십시오. 네. 그리고 이번 남 여러분 보면...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셨을 테니까 마음껏 즐기십시오. 예. 이게 당신들이 원했던 공정한 세상입니까? 산삼 치명단 드시고 잠깐 아, 네. 시키고 가겠습니다. 치명단 왔구나. 네. 야, 치명단이 왔습니다. 야. 우! 오늘은 또 왜 이렇게 안 나와 이거? 또또 또. 항상 잘 못 까는. 저번에는 까지지가 않더니 오늘 안 나오네. 아, 나한테 안 올라 그래 이거 치명단이. 제일 좋아하는 건 내 거죠, 재현님. 내가 널 제일 아껴 임마. 산삼 치명단. 네. 산삼이 무려 7%나 들어가 있고요. 또 치명하고 녹용도 1등급만 썼습니다. 녹용은 원용이라고 불리는 시베리아 녹용입니다. 네. 그리고 레시피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그 법제를 잘 해야 약효들을 잘 상생시킬 수 있거든요. 그쵸. 여기에 치명이 들어간 이유 자체가 양 삼과 녹용의 약재가 부딪히는 거를 그걸 조화시키기 위해서 치명이 들어간 건데 네. 법제를 잘 해야죠. 자 드시죠. 그리고 이 촉감이 굉장히 중요한 네. 거니까. 이렇게 쫀득쫀득하게 만든 그런 기술이 뭐냐 이거예요. 단지 그냥 식감을 좋게 만들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소화 흡수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네. 환이요. 환이 진짜 약발이 잘 듣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그 한방의 그 약들은 전부 거기에 진액들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 네네. 다 이렇게 졸여서 그래서 약을 짜서 먹는 거죠. 아, 직접 짜가지고 근데 그거에 진액만?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불편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정성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숙성시키거나 발효시켜가지고 그 재료를 빻 일일 다 빻요. 손이 얼마나 많이 가는 빻가지고 작업이에요. 그걸 벌꿀로 빚어서 낸 게 환이야. 그러니까 이 환은 예로부터 진짜 귀한 약이었던 거예요. 정성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걸 현대적으로 갖고 와서 이 빠는 거. 이 빠는 거가 핵심이다. 이게 가루가 잘면 잘수록 흡수가 잘 되고 약효도 빨라진다. 얼마나 미세하게 빠냐.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초미세 에어밀 공법. 그리고 그걸로 꿀로 빚었기 때문에 이렇게 쫀득한 촉감이 나는 거죠. 또 달달한 맛도 있고 그렇죠. 꿀 때문에. 010-5552-9010 010-5552-9010 장단컨대 이 산삼치명단 드셔보시면 다른 거 못 드십니다. 이 촉감이 그리워지고 이 빠른 약효가 그리워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정의 달 얼마 안 남았어요. 가정의 달 지나가기 전에 네. 정말 고마운 분들에게 선물 한번 해보십시오. 010-5552-9010으로 전화하시면서 성수대로에서 왔다 하면 네. 선물 포장 공짜. 대성료 공짜. 와. 예. 네.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강황과 함께 드시면 더 좋습니다. 몸에 좋은 강황 매일 먹기 힘들고 난감하시죠? 똑 따서 간편하게 먹는 참 좋은 강황으로 건강 챙겨가세요. 나노수용화 특허 기술을 통해 몸에 쭉쭉 흡수되는 액상 강황. 참 좋은 강황 365와 함께라면 매일 마시는 물이 건강하게, 매일 먹는 밥이 건강하게, 매일매일의 황금빛 건강. 참 좋은 강황 365. 예, 참 좋은 강황 365. 핵심은 수용성 커큐민이라는 거죠. 네. 커큐민을 많이 먹고 몸 안에서 많이 이렇게 체류할 수 있게 해야 커큐민이 생리 활성화를 하는 거를 체감할 수 있는데. 네. 근데 많이 먹기가 힘들죠. 그 지용성이니까. 그렇죠. 네. 속에서 부대끼고 애초에 먹기도 매운맛 뭐 이런 거 싫어하시면 향도 있을 거고. 예, 향도. 네. 그런데 이걸 수용성 나노 기술로 물에 녹게 만들었더니 향도 사라지고 맛도 사라지고 노란색만 남았어요. 드셔보시죠. 카레 100그릇 용량을 한 잔으로 마실 수 있습니다. 아, 진짜 부드럽게 넘어가요. 그렇습니다. 네. 물의 성질이 살짝 바뀌는 느낌. 굉장히 이렇게 밀키하고 네. 부드럽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단맛이 딱 들어가요. 그래서 운동하면서 마실 때 너무 좋아. 맞아요. 그러니까 운동과 함께 이 강황 물을 만들어서 드시면 됩니다. 앰플 하나 한 500ml 정도 타서 드셔도 되고 그리고 아우 나는 물을 좀 많이 먹고 싶어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그냥 한 1리터의 앰플 하나만 넣어도 돼요. 예, 약간 색깔이 옅어지는 그리고 맛은 더욱 그 원래 물맛에 가까운 그런 맛으로 드셔도 됩니다.
몸에 들어가는 건 똑같으니까. 010-2996-3653 010-2996-3653으로 전화하셔서 성수대로에서 왔다 그러면 세 박스 구매할 때 한 박스를 더 얹어주십니다. 이 이벤트로 네. 양가 한번 선물 해보시기 바랍니다. 010-2996-3653 우리 재훈님 네. 처가에 잘 하시죠? 아 그럼요. 예. 예, 한번 이런 것도 선물해 보시면 네, 되게 좋아하시네요. 갑자기 당황하셨어. 아니 아니에요. 아 저는 근데 진짜 실제로 성수대로에서 많이 사요. 이따 뭐 얘기 나오겠지만 특히 저는 오메기떡 너무 좋아해요. 아 오메기떡. 이따 또 왜 나오겠지만 네. 저는 오메기떡. 직접 제가 사고 합니다. 진짜 성수대로에서 예, 왔다 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예, 이렇게 구매해 주시는 것도 후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 자 경기 가짜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불합격, 합격이 됐어. 갑자기. 그런데 누가 추천했어? 김은혜. 아. 그때 당시에 KT 전무로 낙하산도 들어가 있었죠. 그렇죠. 낙하산들이 들어가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실력 없는 사람들 청탁 받아서 집어넣어주고. 그 대신 뭔가 그 그렇죠. 대표나 에, 회장이나 에, 이런 사람이 에. 법적으로 문제 있을 때 그 쉴드 쳐주고. 에. 영화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이런 장면들. 그죠? 네. 네. 이게 진짜 현실이네요. 근데. 현실입니다. 네. 자, 김성태 전 의원이 딸을 채용 청탁했다고 기소가 됐어요. 자, 이분은 신박하게도 이력서를 자기가 들고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 좀 보내봐. 사람 좀 보내봐. 어? 이거 좀 가져가. 이러면서. 분명히 연습하고 오셨다. 좀 이분이 약간 네. 어려운데 일단 코에다 소리를 걸고 목소리를 낮춰야 돼. 지금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느낌인데 코가 더 막혀야 돼. 아, 코를 막고 해볼까? 경이랑 좀 달라요. 예. 그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청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KT 이석채라고 하는 사람이 온갖 전행을 하고 비자금 만들고 그리고 자기가 성과를 내야 네. 자기를 사랑해서 여기다 보내준 분들에게 그 잘 보여서 더 좋은 자리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영 실적을 갖다가 자기가 부풀리기 위해서 막 네. 전화국 땅을 막 팝니다. 그걸로 맞춰놓고 그래요. 그 나중에 다 재산인데 그걸 이용해서 그 공공 그 땅들, 건물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노조에서 막 해임해야 된다 난리가 나고 그리고 또 고발이 들어갔어. 고발이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네. 내가 잡혀갈 것 같거든 비자금 때문에. 그러니 정치권에 로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딱 잡아가지고 이런 분들이 우리 딸 좀 집어넣어줘.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고등법원 판결문을 봤더니 세상에 나디근 이름이 나와. 김은혜 전무. 그래서 김땡땡이라고 하는 30살짜리를 원래 불합격이었는데 합격으로 바꿨다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보세요. 자기는 어떤 청탁도 없었고 해당 지원자가 채용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합격했다니까. 네? 최종 합격은 안 했어요? 합격으로 바꿔주긴 했잖아. 중간 과정 학교. 예. 그러니까 최종 합격은 안 됐대요. 그러니까 어떤 청탁이 없었다라고 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검찰 조사에서는 KT 채용 추천을 시인했어요. 근데 최종 합격이 안 됐으니까 자기가 개입을 안 한 것이다. 그러니까 개입을 안 했다기보다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저거는 시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벗어난 거죠. 그리고 검찰도 자기들 편이고. 그렇죠. 네. 야. 뭐가 걱정이었겠습니까? 뭐 걱정입니까? 아니 근데 KT 공채 과정에서 어쨌든 김은혜가 특정 인물을 추천했다는 증거는 어쨌든 있는 거고. 그렇죠. 그 자료가 법원 판결문에 실린 거잖아요. 실려 있고. 근데 그걸 뭐라고 변명할 겁니까? 이렇게 그렇지? 변명했어요. 네. 그때 당시는 네 추천한 적 있습니다. 이래놓고 지금은 어떤 청탁도 없었고 그 사람은 합격도 사실 안 됐다. 무근이다. 조금 내가 봤을 때는 문제가 좀 있으신 분 같아요. 이 여기 뭐라 그래야 되냐? 명백한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사실은 이 사람은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 합니다. 그냥 자고 나면 달라지는. 아 맞아요. 진짜 이분이 아주 웃긴 댓글 봐가지고 단기 기억 상실증이 있으신 것도 단기 기억 상실증. 네. 메멘토. 아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경기도 행정을 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요. 자기가 지금 약속하고 다니는 공약들 그 거의 이재명 후보 거 베낀 거잖아요.
그런데 따라쟁이 따라쟁이 가가지고 이제 뒤집어버리면 어떡할 거야? 다 뒤집어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저는 충분히 진짜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분 자체가 약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어쨌든 청년들의 우리가 청년 코너니까 네. 청년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불공정 이슈들이거든요. 당연하죠. 아니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뭐해? 이런 사람이 그냥 아 얘 얘 괜찮은데 얘 그냥 합격 처리할까? 뒤에서 또 청탁 받고 청년들이 분노해야 될 문제예요. 사실 우리 같은 청년들 되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그럼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요. 열심히 노력하면 뭐합니까? 맞습니다. 어쨌든 경기도도 참 이번 선거의 핵심인데 경기도가 지금 오늘 뭐 또 이상한 KSOI라고 하는 데서 아. 선거 조사 결과를 냈는데 갑자기 김은혜가 오차 범위 아니지만 굉장히 그 격차를 벌린 것처럼 네. 여론조사 결과를 냈거든요. KSOI 여론조사 결과 좀 한번 잡아주세요. 근데 거기 보면은 네. 또 그 응답자들이 있어요. 그 응답자 분포가 KSOI는 최근에 그래도 응답자의 균형을 갖다 굉장히 많이 맞춰주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거 조금만 손대면은 얼마든지 달라질 그렇죠.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예. 네. 1000명 조사를 하는데 그 중에 국민의힘 지지자는 400명, 민주당 지지자는 200명. 이러면 어떻게 이깁니까? 맞아요. 제대로 된 조사가 아니죠, 사실. 우리 그래서 경기도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사람의 실체를 보여줘야 돼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선거 전에는 정인이법 기권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처음에 정인이 문제가 막 이슈가 돼가지고 그래서 사방에서 이 법 안 만드냐고 마이크 들이댈 때 그때는 또 공동 발의를 해요. 처음에는 공동 발의했다가 막상 딱 표결에 들어가선 기권. 근데 이게 그때 당시 이제 2021년 초잖아요. 예. 정인이법이 다들 아실 텐데 정말 심각했거든요. 그리고 저게 뭐냐면 그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예. 개정안이에요. 네. 제적인이 266인이죠. 예. 찬성이 264인이에요. 예. 두 명이 기권인데. 두 명만 기권인데. 그 두 명 중에 한 명이 김은혜. 예. 근데 지금 선거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정인이가 하늘에서 편해 주시길. 진짜 이 정도 되면 이용한 진짜 거죠. 이거는 진짜 이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야, 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시죠.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는. 제 생각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KSOI 지금 여러분 긴장하셔야 됩니다. 경기도 네. 지면 우리 큰일 납니다. 이재명 후보 날라가요. 자, 여기에 분포를 좀 보여주세요. 그 표가 와, 있을 겁니다. 심각하다, 진짜. 각 그 사람들 어떻게 그 밑으로 좀 내려가 보실까요? 아 기사에는 그거 안 일부러 그걸 안 내보냅니다. KSOI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야지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확실히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어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론조사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의뢰를 하는 데에 입김이 너무 쉽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여론조사 회사의 대표의 정치 성향이 너무 그냥 쉽게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감안하고 퇴출해야 될 때는 퇴출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론조사로 네. 조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히나 지방선거는 이제 그 여론조사 업계에서 그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그런 일종의 속설들이 있는데 그중에 지방선거는 맞추기 힘들다 이런 속설이 있어요. 실제로 지역에 특수한 그런 상황들이 있고 그리고 거대 담론하고 다르게 가는 경우들도 많고 그리고 지방이 예를 들어 강원도 같은 곳은 강원도 위쪽과 강원도 아래쪽 또 춘천이나 원주 이런 데와 그 뭐 동해 삼척 같은 해안 이런 데가 판이하게 다르거든요. 다르니까, 그러면 그거를 다 조사해가지고 그 지역마다 그 분포를 갖다가 맞춰줘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렇죠. 누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대충 포집이 잘 되는 그런 시간대 포집이 잘 되는 사람들 주 위주로 하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곱하기 1.5, 1.9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보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여론조사들은 실제로는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 여론 조작 프레임이다. 여론 조작 기관이네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긴장을 해야 됩니다.
경기도를 지면 안 돼요, 절대로. 맞아요. 근데 진짜 가증스럽네요. 정인이를 저렇게 선거에 그러니까, 이용하다니.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분이 정치인이잖아요. 본인이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공감 능력이 너무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선 전에도 그 추경 관련해서 네.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나 한시가 지금 급하니까 빨리 추경하자라고 했을 때 이분이 그랬잖아요. 왜 지금 꼭 추경 꼭 지금 해야 되냐. 난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본인이 재산이 많으니까 그게 공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여기 한번 들여다볼까요? 아, 이 자료구나. 예. 조사 결과 바로 예. 네네. 여기를 보시면 지지자들 성향 이런 게 나올 겁니다. 예. 밑에 보면 정치 성향. 네, 자, 응답자. 보수 몇 명이죠? 304명 됐죠? 예. 진보 몇 명? 254명. 저렇게 하는 거예요. 304대 254. 그러니까 334대 254. 무려 80명이 차이 납니다. 와. 1000명 안에 80명을 차이 나게끔 하면 저런 조사 발표하면 안 돼요. 중도는 과대표집돼 있죠? 397명을 했어요. 397명. 제대로 된 조사가 아니네요, 애초에. 원래 네. 분포가 지금 사실 성향상 그 사람들을 갖다 조사해보면 내가 진보적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35% 정도 되고 그래서 그 옆에 보면 퍼센티지 비율대로 보정을 한 게 나오죠? 퍼센티지 비율대로? 예. 보정을 한 게 나오죠? 적은 사람을 해가지고 곱해도 결과에는 큰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런 그 여론조사의 결과가 나왔을 때 왜 보통 진짜 정치의 고관여층이 아닌 이상 이게 진보가 몇 명이고 그렇죠. 어? 이게 뭐 보수가 몇 명 투표했고 아 이거 잘못됐네 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대부분의 그렇죠. 국민들이. 네. 그게 저는 그렇게 봐요. 이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약간 공정하지 않게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에서 발표한 다음에 어쨌든 제목만 따는 거니까. 네. 이런 상황 여러분들 보시고 그리고 저 ARS 조사잖아요. 저 ARS 조사에서는 자기 성향을 아무렇게나 말해도 가려낼 수가 없어요. 기계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예 저쪽에서는 단톡방에서 지침이 내려갑니다. 중도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민주당 지지자라고 얘기하라고. 그래야 더 전화를 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표본 식으로... 자체가 오염이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저거는 그리고 TBS 건데 TBS 거는 그래도 이번 게 아닐 거예요. 이번 거보다 더 네. 예, 좀 공정한 게 TBS 쪽이고 아무튼 지금 현재 여론조사는 이렇게 조작되고 있다는 사실 다 저희가 조금 더 그 집중해서 그 코너를 하나 만들어서라도 좀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인천공장 간 이재명 당선시켜서 원한대로 부려먹어라. 진짜 친노동적인 그런 네. 행보들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미디어 자본이 끊임없이 그 조작해왔던 것 중에 하나가 노동자들과 그리고 그 일반 그 시민들 사이를 갈라치게 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는 민주노총을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진보 지지자들도 싫어하죠. 그렇죠. 별로 안 좋아하죠. 네, 그렇게 만들었어요. 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주장하는 거 그들의 절박성 이런 거를 꼼꼼히 따져보면 그렇게까지 비난받아야 될 대상들이 아닌데 그런데 그런 입장들을 갖다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행보와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이 인천 제대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 GM 어디 팔려도 안 되고요. 사실은 GM이 또 이거 뭐 어딘가에 또 팔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공장 그러면서 정리해고 하고 이러면 또 큰일 납니다. 또 인천 경기가 완전히 죽어버려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쟤네들은 생각도 안 하잖아요. 국민의힘은 개돼지들이 직장을 갔던 말던 돈 좀 쥐어주지 뭐. 그렇죠. 나만 잘 살면 되니까. 예. 아휴. 자, 여러분 반드시 경기도 김동연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들 알지만 솔직히 말해서 김은혜보다 김동연이 낫지 않습니까?
이거 말로 아니, 설명을 해야 되는 게 그거를 객관적으로만 낮지 비교해도 비교가 안 돼. 네. 저 비교 선상이 아니죠. 원래 사실 그 두 분의 어떤 진짜 인성이라든지 능력만 보더라도 그리고 강원도 지금 강원도도 거의 5% 안으로 따라잡았거든요. 김진태보다 이광재가 훨씬 낫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광재가 민주당 내에서는 개혁적이지 않다고 해도 네. 김진태하고 비교를 해보시라고요. 김진태하고 그리고 충청북도 김영환하고 노영민하고 한쪽은 사람이 아니에요. 지리산에 김부선 씨하고 같이 갔습니까? 김영환 씨? 이렇게 기자들이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거기서 선거하고 있는 분이 고양시 시의원 그 공천에 개입을 해요. 아 충청도에 왜 날아갔어? 오늘? 그러려면? 그러니까요. 본인이 출마해봤으니까 알잖아요. 어?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 본인의 지역구 위원장이 딴 데 출마한다고 내려갔어. 저기 어? 구로잖아요. 네. 구로의 전 위원장이 갑자기 차출돼서 대구에 내려갔다고 생각해보세요. 대구에서 구로 시의원들을 뒤에 조작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있어요, 기분? 더럽죠. 기분 진짜 더럽죠. 더럽죠.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한 줄도 보도가 안 돼. 한 줄도. 지금 국민의힘도 공천 진짜 아사리판이거든요. 아사리판이에요. 그런데 보도를 안 해. 이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원주신의 김진태 플랜카드에 경 얼굴도 같이 있어서 미치겠다. 아 같이 그쪽은 보면은 그냥 심적으로 예. 참 힘들겠다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 원주는 믿을만합니다. 원주는 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도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여주면서 자 그러니 경기도에 김동연을 심어주시기를 그래서 주변에 많이 밭갈이 해주시기를 제가 오늘 방송한 내용들 가지고 밭갈이 열심히 부탁드립니다. 자 윤석열은 이 와중에 꼼꼼도 하셔라 오염수 방출을 갖다가 또 허락하겠다는 얘기를 와. 했다네요. 또 오늘 이게 문제가 되니까 지선에 영향을 끼칠 것 같으니까 갑자기 정부에서 그런 말 한 적 없다. 근데 일본 언론은 다 사기친 거야. 그러면 일본 언론에 고소를 하든지 일본에 엄중하게 항의를 하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 하고 있어요 그거는. 저 말을 했는데 우리나라 언론에서 또 안 나왔다는 게 참 신기하다. 이거 말고 그죠? 거기 가서 지기들끼리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외교부 관계자들이랑 그러니까 특사단이 갔잖아요. 아 그러니까 네. 이 기사를 저는 많이 못 봤거든요. 일부러 저도 찾아봤는데 네. 이 발언을 했으면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이걸 쫙 보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니까. 네. 우리나라 언론은 또 이런 게 보도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슬리퍼만 나오고 안 알지. 같은 팀인데. 원팀인데 그 원팀을 공격할 수가 있나요? 진짜. 걔네들은 알아서 원팀, 눈 감아줘야겠죠. 원팀 갈라치기 잘 안 해요. 예. 야 에이. 정말 보세요. 한일 관계 개선의 의욕적인 자세를 반영해서 네. 부드러워졌다. 부드러워졌다. 이게 그 일본과 특사단이 우리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기시다가 지금은 안 온다고 결정이 됐는데 그래서 끝났는데 기시다가 온다면 뭘 어떤 국익을 갖다 팔았는지를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오염수 방출. 이거는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인류를 향한 핵테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 후쿠시마 오염수가 문제가 됐을 때 그 네. 후쿠시마 주민들은 어땠는 줄 아세요? 방호복도 없이 맨몸으로 저거를 쓰레받기로 퍼내려고 그랬어요. 주민들은 목숨 걸고 그러는데 도쿄 전력은 어땠는 줄 아십니까? 민영화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염수 방류는 인류를 향한 핵테러입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뭐였습니까? 민영화에 있었습니다. 아니라고요? 도쿄전력이란 데가 민영회사예요. 그런데 거기서 원자력 발전소를 갖다가 이렇게 유지하고 있었는데 쓰나미가 닥쳐왔어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부에서 폭발이 생겼어. 근데 폭발이 생기기 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냉각수가 그 작동을 하지 않아가지고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그런 온도가 올라갈 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꺼야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그 강력한 마지막 방법으로 고로를 끄게 되면 그 원자로를 끄게 되면 그 원자로를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껐어요.
그게 문제가 돼서 지금 이렇게까지 온 거구나. 네. 그때. 이게 아. 민영화예요. 자, 공기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꺼! 끄죠? 그쵸. 끄고 가야죠. 주민들이 세금으로 해결할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그 선제적으로 끈 조치에 대해서 표창도 받을 거예요. 아닙니까? 그렇지, 표창도 받지. 이게 사람을 중심으로 놓느냐, 돈을 중심에 놓고 보느냐, 이 차이 아닙니까? 그런데 청와대도 민영화하겠다는. 솔직히 지금 현재 전기 민영화되어 있는 상황이 절반 정도 민영화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발전소들을. 그래서 거기서 우리 생태 같은 젊은 청년들이 죽은 거예요. 어? 우리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네. 컨베이어 벨트를 갖다가 제대로 어? 사람들을 두 명씩 들어가야 되는데 한 명만 집어넣고 또 비정규직 쓰고 그래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워서 돌아가신 분 기억나시죠? 작업 현장 아직도 그대로예요. 아직도 그대로라고요. 왜? 거기는 민영이에요. 그 발전소는 거긴 민영이라니까. 그러니까 죽음의 외주화가 계속 발생하는 거고. 그렇죠. 희생자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이분 이름을 얘기하면 막 가슴이 미어져서 이름을 얘기를 참아 못해. 근데 우리 구독자들이 이렇게 올려주고 계신데 그 어머니가 지금 가슴을 치고 피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근데 중대재해처벌법 만들어놨더니 그거 처음에는 그 국민의힘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야당일 때는? 이렇게 누더기가 된 법을 어떻게 통과시키란 말이냐.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시간 끌고 막 네. 누더기 만드는데 주력이었죠. 이제 와서는 이거 그 기업에 큰 피해가 되니까 다 개정하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개정이 돼야 민영화를 마음대로 돈을 빼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요. 자, 청와대 민영화 하는 거 지금 보세요. 네. 민간 위탁 계획은 없냐 물어봤더니 연말까지는 일단 어? 지금 연말까지는 처음에 6월 11일이라고 그랬다. 근데 청와대 민영화한다고 김성수 TV가 제일 먼저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연말까지로 늘어났어. 연말까지 이제 한 6개월 그 늘어났네요. 대통령실 관리실인가 대통령실 네. 관리위원회인가 거기서 한대. 근데 거기가 일이 할 게 한두 개가 아닌데 그쵸. 이걸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래서 상종될 테니까 상시 개방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민영화를 하는 거예요. 민간 위탁이 민영화죠. 네, 맞아요. 그렇죠. 민간 위탁이 속셈이 뻔히 보이는 게 민간 위탁에 놓잖아요. 그러면 다시 청와대도 들어가기가 어려워져요. 다음번 정권에서 청와대 들어가기가 어려워진다니까. 걔네들이 정부랑 계약을 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 계약을 어기면서 청와대 어떻게 들어가? 그러니까 그렇게 임기 끝나기 전에 확 못 박아버릴 수도 있어. 3년 계약 딱 해버리는 거야. 그럼 3년 동안 청와대 못 들어가. 그러니까 정답은 박홍렬님 말대로 경과 퇴진입니다.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인천공항 KTX 민영화하겠다고 김대기 비서실장이 아예 얘기했잖아요. 네. 40% 아, 진짜. 매각하고 싶다. 그런데 오늘 김웅이가 어떻게 말했는지 보여드릴까요? 자, 보세요. 김웅이 보십시오. 네. 앞으로 민영화를 얘기하면 무조건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하겠대요. 야, 검찰공화국을 이렇게 만드는가 그래서. 와, 검찰공화국. 법으로 다 때려잡겠다 이거죠. 근데 선거법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을 압박하겠다는 거죠. 민영화 추진한 바가 왜 없습니까? 김대기가 말한 게 민영화를 추진을 한다는 얘기예요. 왜 지분을 팝니까? 근데 변명을 그렇게 합니다. 지분을 팔아서 시설 투자를 하기 위해서. 어, 무슨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차라리 국채를 발행해. 왜 국가 재산을 자꾸 팔아먹 넘겨? 이런 식으로 국가가 일반 그 개인들에게 혹은 기업들에게 지분을 팔 때 대개는 어떻게 파느냐? 블록딜의 형태로 팝니다. 돈 있는 사람만 사는 거예요. 일반 우리 같은 사람이 다 살 수 있습니까? 그래놓고 그게 민영화가 아니라고? 자, 여기 보십시오. 네. 빨간색 쳐져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유정복입니다. 와. 유정복 지금 어디 나와 있죠? 인천. 인천시장으로 예. 나와 있죠.
이런 데 아니라고요? 유정복 당선시키면 인천공항 민영화하는 그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천시장 하겠다는 거예요. 유정복이 지난 유정복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김포에서 처음에 김포시장을 시켜줬어요. 그랬더니 이 인간이 뭘 했느냐? 정치인들의 소원 수리를 했어. 그래서 김포를 아주 너덜너덜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인천으로 가서 인천에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박근혜 때. 박근혜 공약 사업을 갖다 한다고 해가지고 난리치다가 결국 다 좌절됐어요. 그 대신 빚더미에 앉았죠. 심지어 월급이 제대로 나올지 모른다는 걱정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안상수가 했던 그 지옥 같은 경험을 유정복이 또 하게 했습니다. 저 안상수도 있네요, 명단. 여기 안상수도 있어요. 완전 망쳐놨네요. 전효옥. 어? 아, 전효옥도 있고 안상수. 이두아. 조전혁. 조전혁 지금 교육감으로 또 나왔죠? 예. 대단합니다. 어? 황우여. 이런 인간들이 발의한 겁니다. 그 유정복을 인천시장으로 여러분 만드시겠습니까? 지방선거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방선거가 유정복 인천에 꽂히는 순간 인천 공항을 갖다가 다 민영화되고 민영화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물론 국회에서 어떻게든 막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렇지만 그 민주당은 정치 연대체지 모두가 저희 그 이권으로 똘똘 뭉쳐 있는 국민의힘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이번 지방선거 잘해서 네. 지킴이들을 일꾼들 지킴이들을 딱딱 맞아요. 꽂아놔야 된다. 에이. 꼭 호소드립니다. 자 이재명 보세요. 정치는 권력 명예 이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민영화 반드시 막겠다. 든든하지 않습니까? 에이. 든든합니다 진짜.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이 민영화를 해서 우리 젊은 층한테 진짜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젊은 층들 사이에서는 자기네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야. 아니, 전기나 뭐 수도나 이런 거 뭐 내가 뭐 큰 문제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거야. 어? 청년들이 더 크죠.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보세요. 생각해요. 전기세 지금은 뭐 에어컨 빵빵 틀어도 기껏해봐 10만 원 안 나가죠. 근데 전기가 민영화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평균적으로 그 계산한 게 있어요. 영국, 일본 이렇게 쫙 계산해봤더니 평균적으로 3배 정도 금액이 올라가요. 그러면 30만 원을 내야 되는 와.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보십니까? 전기세 30만 원 내고 살아가실 수 있어요? 수도는 두 달에 한 번 나오는데 기껏해봤자 상하수도 합해갖고 만 원, 2만 원 나와요. 그렇죠. 네, 맞아요. 맞아요. 원래 수도세는 진짜 예. 싸죠. 네. 그 수도세가 10배가 올라갈 수 있어요. 무서워서 대구에서 실제로 전기 쓰나. 그럼 진짜 그다음 우리 옛날 군대처럼 물컵에다 놓고 샤워해야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좋으십니까? 아니 근데 진짜로 이게 별로 크게 뭐 안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자취를 오래 해봤거든요. 자취한 사람은 이걸 알지. 네, 진짜 혼자 오래 살다 보면 그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그쵸. 돌아와요. 근데 그거를 저렇게 민영화해서 3, 4배 띄운 가격으로 낸다? 오히려 진짜 취약계층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이거 뭐 납득도 안 가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면은 우리 월급 안에서 네. 월급이 적으면 적을수록 반드시 써야 되는 것들의 맞아요. 비중이 커지잖아요. 맞아요. 고정 지출이 있으니까.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훨씬 피해를 보는 거예요. 아니 진짜 요즘 자취하는 청년들 많은데 밥 먹어야지. 네. 응? 집세 내야 되지. 관리비 내야 되지. 관리비 내야 되지. 그런 거 다 하면 네. 전기수도세 같은 걸로 줄여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서비스, 필수제 이런 건 적어도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 기본적인 것조차도 민영화가 돼버리면 청년들은 돈 벌어서 못 살아요. 맞아요. 지금 한전이 적자라고 막 난리치잖아요. 근데 진짜 웃긴 거는 그 적자를 만들게 된 원흉이 어디 있느냐. 첫째, 민영화된 발전소들. 그 발전소들의 전력을 우리가 직접 한전이 직접 직영할 때는 지금보다 30% 이하로 더 싼 돈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부담이 30% 이상이 올라간 거예요. 그게 적자 요인이야. 그리고 한수원. 사방에서 원전 사고나 그 사고에 들어가는 돈이 8조가 넘어 그 사고 때우는 게 그래서 적자 난 거야 그래서 그리고 기업한테 우리 개인보다 40% 이상 싸게 줘 그래서 적자 난 거 아니야
민영아 반드시 막아야 된다 네. 봅니다. 자, 위키미키의 유정도 사랑하는 미스터 필 플러스로 갑시다. 크림을 발라도 뭔가 속이 너무 건조한 느낌이 들 때 먹는 영양제가 있어요. 짜잔, 바로 이겁니다. 여기는 토마토 추출물이 들어있어가지고 항염, 항산화 효과, 그리고 기미랑 주근깨를 옅게 해주고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 토마토 5개 먹는 효과가 한 알에 들어있대요. 그리고 이게 피부결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작은 영양제 하나로 건강부터 뷰티까지 다 챙겨보시는 게 어떨까요? 예! 연예인들의 피부 비결, 겉과 속을 동시에 케어하는 미스터필 플러스. 와, 이야, 진짜 대단합니다. 네, 새롭게 돌아왔죠. 예, 이 미스터필 플러스가 더 강화된 게 함량이 다 높아졌어요, 더. 맞습니다. 네. 일단은 토마토 농축분말, 그리고 비타민C 이런 건 그대로 있는데 네. 거기다가 저 히알루론산. 히알루론산. 히알루론산이 120mg이나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냥 토마토가 아니라 화이트 토마토 농축분말로 화이트 토마토 농축분말 100mg을 더 넣었네요. 와. 그러니까 성분이 추가됐으니까 당연히 효과도 더 높아졌겠죠. 맞습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붉은 토마토 농축분말이 800mg이었는데 그중에 100mg을 줄이고 거기다 화이트 토마토 농축분말을 100mg 그리고 히알루론산을 120g을 더 넣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용량도 커졌습니다. 와. 드시죠. 자, 기분 좋은 토마토 향. 맞아, 진짜. 그리고 이 토마토 향을 즐기면서 먹고 이제 한 3주 정도 지나면 네. 그러면 피부가 달라졌다 너. 오, 이렇게 밝아졌어? 이런 얘기를 듣게 된다는 거죠. 특히 요즘같이 이제 직사광선이 점점 더 따가워집니다. 조금 있으면 여름이잖아요. 여름이니까 예. 대비하셔야죠. 맞습니다. 지금부터 딱 데뷔하시면 딱 네. 좋아요. 맞아요. 한 3주 지나면은 이제 7월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3, 4주 지나면. 자, 여러분 이 최상급 재료와 최적의 성분을 배합한 미스터 필 플러스 지금 후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와, 무조건 다 별 다섯 개네. 한번 먹다 보면은 중독된 것처럼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안 먹으면은 칙칙해지거든. 톤업이 제대로 되니까. 네. 네. 그리고 진짜 기분 좋은 게 네. 자기가 자기 피부를 만졌을 때 촉촉해. 이 느낌이 너무 좋아요. 사실은. 속 건조를 딱 잡아주는 거죠. 그렇죠. 이 히알루론산이랑 화이트 토마토가. 히알루론산은 옛날에 귀해가지고 막 뭐 히알루론산 0.1mg 뭐 이렇게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바르고 그런 데 썼던 거예요. 근데 지금 120mg을 그거를 이제 매일 먹을 수 있습니다. 예. 한 알에. 한 알만 드시면 됩니다. 피부 좋아지죠. 자, 여러분 미스터 비플러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자, 우리 저 최애 상품 정사원님의 예. 최애 상품도 왔습니다. 맨드로 모메기 떡. 어떤 걸 선택하셨습니까? 저는 쑥입니다. 팥이요. 그냥 쑥, 일반 쑥. 참쑥. 참쑥. 네. 자, 그게 원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조예요? 예, 저 모메기 떡이 원래 원조예요. 이게 지금 팥 들어간 게 원조라고 생각하셨죠? 네. 그게 아니라 원래 저 참쑥과 차조로 만든 저게 원조. 그다음에 나중에 팥을 요거죠. 예. 이렇게 붙여서. 그래서 발전한 게 이게 후기 버전인데 요게 이제 요즘에는 맨도롱 저 그냥 일반 오메기 떡이라고 생각하면서 많이 팔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맨도롱 오메기 떡의 장점은 저 기본에 충실하다는 거예요. 참숙이 향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아낌없이 제주 참숙을 넣었어요. 저기에는 제주도에서 난 쑥만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원가가 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차조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얀색 알갱이가 씹혀요. 이 차조도 신박합니다. 전반적으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쫀득쫀득한 반죽을 만들어낸다는 게 거장의 솜씨인 거죠. 그리고 안에 들어가 있는 팥소가 소적두에서 만든 그 팥이 달라요. 진짜 팥 맛이 달라요. 근데 이건 여러분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냥 이 딱 입에 집어넣어 보면은 이 단맛이 진짜 너무 기분 좋은데 설탕으로 낸 게 아니에요. 설탕은 거의 넣지 않고 자연 그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단맛을 끌어낸 거예요. 평론가님 자체도 단맛이 어떤 떡이세요? 저는 이제 이 흑임자 이게 원가는 제일 비싸요. 흑임자. 흑임자가 아주 너무 고소해요. 아니 그리고 이게
진짜 맛도 있지만 진짜 아침에 맛있다. 특히 먹으니까 엄청 든든해요. 속이 진짜 한두 알만 먹어도 그쵸. 엄청 든든해. 근데 지금 이 오메기 떡이 다른 데 가격이 다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맨도롱 오메기 떡을 더 오랫동안 못할 수도 있어. 가격이 올라가서. 근데 우리 5월까지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6만원짜리를 4만원에 지금 사셔야 돼요. 와, 5월에 2만원이나 할인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의 달에만 이 가격을 드리고 그다음부터 올라갑니다. 가격이 010-669-5677 010-669-5677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이슈는 이겁니다. 네. 펜실바니아 신문. 이게 펜실바니아 대학 신문입니다. 네. 대학 신문 일면 탑. 4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인을 했다. 어디다가 우리 이 펜실베니아 대학에 그 입시 부정이 있었다는 거. 네. 그걸 호소하는 거에 4천 명이 예, 4천 명이 서명했다.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도 이제 학생들이 나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FBI가 수사를 한다고 하죠. 대학 자체 네. 조사는 들어갔습니다. 이미. 그래서 학술지에서도 자체 조사가 들어갔어요. 이미 5개의 학술지에 나왔던 논문 중 4개가 취소가 됐어요. 사라졌어요. 학술지에서 사라졌어요. 이게 돈 받고 해준 학술지들인가 봐요. 그러니 야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이러다가 우리 지금 망한다. 큰일 나게 생겼다. 망한다. 그래서 내려버린 거예요. 나머지 하나도 지금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역시 표절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라면은 이제 모든 게 다 입증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 FBI가 수사하기가 쉽겠죠. 여기까지 가니까 어떤 소식이 날아들었느냐. 그 진민정 이 쿠퍼티노에서 입시 컨설팅을 하고 계시던 그 한동훈의 처형. 그렇죠. 아이 둘을 데리고 심지어 하나는 이 유펜 펜실바니아 대학의 치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국내로 왔답니다. 무서워서 도주. 치외 법권을 믿고. 근데 모르는 게 있었어요. 이분이 모르는 게 있었어. 네. 그게 뭐냐? 범죄자 인도 협약이라는 게 돼 있죠. 아. 그쪽에서 범죄자라고 하면 내놔 그러면 줘야 돼. 없어요. 가야지. 그런데 이 사람이 이분이 이 진민정 씨가 네. 아버지가 검사야. 동생도 검사였어. 그리고 이 누구예요? 매제? 뭐라고 해야 돼? 매제 맞나요? 매제 맞죠? 매제가 지금 검사가 아니라 법무부 장관입니다. 얼마나 든든해요. 그럼 범죄자 인도 협약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미꾸라지처럼 숑숑 빠져나가겠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진짜. 있잖아요. 네. 정치와 밀접하게 연관이 될 겁니다. 외교도 영향을 끼칠 거예요. 그렇죠. 아니 지금 펜실베니아 신문까지 났는데 네. 외신에서도 지금 이러는데. 예. 네. 이거는 뭐 대학 신문이기 때문에 이제 뭐 영향력 있는 외신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대학 자체에서 그쵸.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외신에서는 이미 났어요. 그리고 아마 넷플릭스에서 다큐멘터리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미 만들어진 다큐멘터리 그 2014년인가 16년인가에 그 미국에서 그 재단을 공공 재단을 만들어서 돈을 우회적으로 그 대학에 집어넣고 그리고 입시 조작을 했던 그런 얘기들인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되면은 국가적 망신은 기본이고요. 미국이 자기네들의 이익을 이 약한 고리를 뒤틀어주고 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맞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진짜. FBI에서 범죄자 내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범죄자를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공범이야. 공범 의혹이 있잖아요. 솔직히 진민정 혼자서 다 했겠어요? 그쵸. 딸에 대한 일인데 그럼 최소한 한동훈의 부인은 연루가 돼 있겠지. 공범자나 그런 공동체가 지금 형성이 돼 있을 것 같아. 딱 이 봐도 연결고리제 너무 그럼요. 많아서. 자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범죄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올리는 겁니까? 걔네들이
조국 전 장관의 청문회 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드리려고 해요. 아니 당신 부인이 기소라도 되면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사퇴할 의향이 있습니까? 기소되면 어떡할 거예요? 사퇴하셔야죠. 우리 근데 왜 이번 남들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재훈님? 지금 그 안 그래도 여론 조작을 계속 하고 있어요. 거기 그 제가 항상 방송에 언급했던 신남성연대라는 네. 단체에서 디스코드 소통방을 열어서 이미 그 관련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성. 네. 근데 아 어쨌든 민주당에서 과거 대선 때도 그렇고 법적 조치를 네. 일단 해놓은 상황이니 그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거기도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는 있어요. 어쨌든 민주당이 뭐 패미정당이다 이런 지금 이 프레임을 씌워서 호도하고 있는 거죠. 신남면에서 제일 많이 공격하는 게 박지원이고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갈라치기 작전이 아주 총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바로 1번으로 대동단결. 일치단결, 10시 1번 네. 지방선거에서 올인해서 박가리하고 무조건 많은 사람들을 이제 그 지방선거에서 당선시켜야 됩니다. 우리 다들 그 언론들이 얘기하던데 뭐 민주당이 8개 이상이면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잖아요. 8개 이상이 뭐예요? 9개 이상을 하게끔 해야 돼요. 그래야 그렇죠. 이재명 후보의 그 입지가 굳어집니다. 네. 그러면 이재명은 당대표가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그리고 인천 계양도요, 지금 방심할 때가 아닙니다. 20% 이상 벌려놔야 돼요. 네. 윤영석이라고 하는 작자가 얼마나 이상한 짓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반대 집회를 갖다가 막 이렇게 홍보하고 알리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 반대 집회가 그 사주해가지고 만든 집회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더럽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계양에 달려가가지고 네. 그 박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니 어쨌든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계양이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등판을 하니 확실히 그 분위기 자체가 확 올라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네. 그 바로 옆에 구에 있거든요. 근데 네. 네, 며칠 전에 그 차준택 그 저 부평 구청장 후보하고도 막 같이 다니시고 하시던데 네. 확실히 긍정적인 효과는 확 불러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우리가 뭐 당 내부에도 지금 뭐 잡음도 있고 하지만 네. 우리가 지선에 무조건 집중을 해야 그 다음 플랜이 보인다라고 생각해서 저도 앞으로 뭐 지선 얼마 안 남았지만 할 수 있는 최대한 그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진짜 지선 얼마 안 남았는데요. 아시다시피 경정부가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국민도 팔아먹고 나라도 지금 팔아먹게 예. 그러게 생겼는데 마지막 남은 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번 지선이. 그래서 정말 1,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저희 모두가 밭갈이 열심히 해서 민주당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때 수박들의 숙청을 해도 네.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재명을 계양에 신고 그리고 이재명 효과가 전국을 뒤덮었다는 기사가 조선일보에 올라가게끔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방선거를 승리를 해서 경정부를 강력하게 견제할 수 있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후에 뭐 탄핵을 하든 뭘 하든 할 수 있는 힘들이 생긴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핵을 그냥 공짜로 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이기고 지방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서울을 보세요. 서울에서 이 오세훈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촛불 집회? 꿈도 못 꿉니다. 꿈도 못 꿔요. 여러분, 이건 그냥 절대절명의 과제입니다. 서울에서도 이겨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방송 후에 그대가 조국 예고편 실청하시고 실시간 채팅이 아닌 영상 댓글에 기대평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총 10분께 2장씩 총 20장의 시사회 초대권을 드립니다. 자 메일 주소랑 골뱅이 한 다음에 gmail.com 뭐 한메일.net하고 한글로 남겨주셔야 돼요. 아. 앞에 아이디는 영어로 쓰시더라도 뒤에 골뱅이 다음에 들어가는 건 한글로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구글에서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형태로 기대평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내일은 파격수다라고 찾아뵙겠고요. 일요일날 화끈한 또 방송 저희 준비하고 있으니까 일요일날 정은경 청장은 도대체 왜 잘릴 수밖에 없었나. 그리고 새로 들어온 사람 때문에 방역이 K방역이 어떻게 흐트러질까. 이 부분 특집 시간 또 마련하겠습니다.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검사들은 자기 스스로를 칼검자, 칼 쓰는 사람. 그럼 칼을 잘못 쓰는 검사는 그 칼을 뺏어야 됩니다. 총장님이 지시를 내리셨습니까? 임명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욕입니다. 검찰은 내일 당장 정경심을 체포할 수 있대. 말로만 듣던 특검이라는 곳을 총 8번을 받았습니다. 불쾌감, 그 뭐랄까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상황이 계속... 검찰이 의도적으로 계속 흘립니다. 정보를. 다이애나와 모의관이 나타났던 모든 채들이 경쟁하듯이. 그런 일은 없었어요. 이 조경 법정에서 그렇게 진술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사냥감을 반쯤 죽여놓는 거거든요. 목표는 사냥감을 여론재판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칼을 꽂은 것 엄청난 싸움이 시작될 거다. 아, 얘네들은 이 집안을 죽이기로 마음먹었구나.